자, 22년 9월 39번 문장 넣기 원문이었는데 Global engine operated by heat inequ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구의 엔진인데 operated 바로 작동이 되는 by heat inequality 바로 열의 불균형 inequality가 핵심이죠. 열 불균형에 의해 작동되는 그러한 지구 엔진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및 위도에 따른 복사열, 즉 태양에서 우리에게 오는 열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구 규모의 대기 운동이 일어나는데, 즉 열대지방에서 받은 열이 수분을 품은 대기를 타고서 상승하고 팽창해서 극지방으로 흘러가고 다시 식은 공기가 하강해서 다시 적도를 향해서 흐르게 된다는 이러한 지구 엔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on any day of the year, 1년 중그 어떤 날에도 the tropics, 열대 지역과 and the hemisphere, 그 반구는 반구인데 that is experiencing its warm season, 그 따뜻한 계절을 겪고 있는 그러한 반구는 receive much more solar radiation,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을 받습니다. than, 뭐보다? do, 요 do가 대신하는 건 receive를 대신하는 거지. 그지? 받는 것보다 the polar region 그 극지방들과 and the colder hemisphere 더 차가운 그 반구가 복사열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사열을 받습니다. 당연히 더운 지역이니까 햇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averaged 앞에는 빙의 생략된 분사구문 as they 즉 tropics and latitudes up to about 40 are averaged 되었는데 그지? 여기에서 뭐가 생략된 거예요? day라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없어졌고, 그리고 are가 뒤에 있는 receive 동사랑 같은 시제인데, 그래서 being이 되고 being이 생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건 과거분사, 형용사만 남는 거다. 자, averag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1년 중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the tropics and latitudes up to about 40 degrees. 그래서 위도 40도까지의 그 위도 지역들은 열대 지방들과 그 위도 지역들은 receive more total heat 더 많은 전체 열을 받게 됩니다. Then 뭐보다 they lose 그들이 잃는 것보다 뭐에 의해서 by radiation 복사열에 의해서 잃는 것보다 당연히 지구로 왔던 열도 다시 열을 배출을 하겠지만 그 배출되는 복사열보다 받는 열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전체 열로 보면. 자, 그래서 latitudes above 40 degrees. 그래서 40도 위의 위도들은 receive less total heat. 더 적은 전체 열을 받습니다. Then, 뭐보다? They lose. 그것들이 잃는 거보다. 당연히 they는 40도 위쪽의 위도들, 위도 지역들. By radiation. 복사열로 인해서 잃는 거보다 전체 열을 덜 받게 됩니다. 더 많이 잃는다는 얘기지, 거꾸로 하면. 그럼 the inequality,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불균형. 그 불균형이 produces, 만들어냅니다. The necessary condition, 그 필요한 조건들을. 뭐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For the operation, 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인데, 무엇의 작동? Over huge global scale engine. 거대한 지구 규모의 엔진을 작동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엔진은 that takes on heat, 열을 받아서 어디에서? In the tropics, 열대 지역에서 열을 받아서 and gives it up, give up 그러면 방출하다. 그 열을 방출하는 in the polar region, 극지방에서 열을 방출하는 그 거대한 지구 규모의 엔진 작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뭐가? 이러한 불평등. 이러한 불평등이 뭐였어요? 열대 지역과 위도 40도까지는 복사에 의해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받고, 그리고 위도 40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잃은 것보다 더 적게 열을 받는 그 불균형을 말하죠. 자, 그러면 It's working fluid. 그럼 그 엔진의 그 huge global scale 엔진을 바로 It로 받은 겁니다. 그 엔진의 작동유, 차로 따지면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그 작동유는 is the atmosphere 대기입니다. Especially 특히나 the moisture 그 습기인데 it contains 그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습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air is heated over the warm earth of the tropics. 그러면 공기가 바로 열대 지방의 따뜻한 땅 위에서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expands, 확장이 됩니다.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rises, 상승을 하고 and 마지막으로 flows away, 이제 떠서 가버립니다. 흘러갑니다. 어디 위로? Both northward and southward.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모두. 어디에? At high altitudes. 높은 위도에 있는, 높은 위도상에 북쪽이나 남쪽 모두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Cooling as it goes. 그것이 가면서 식으면서. 요 cooling이라는 건 분사구문. And it cools였는데 and 접속사 없어지고 똑같은 주어 에어랑 같은 it 없어지고 cools가 같은 시제니까 ing만 붙은 cooling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자, 그 뒤 보면 it, 그 공기는 descends, 요건 이제 하강하고 and 그리고 flows, 흘러갑니다. toward the equator, 아, 적도로 again, 또다시 흘러갑니다. from more northerly and southerly latitudes, 그래서 더 북쪽에 그리고 남쪽의 위도 지역으로부터 다시 적도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식으니까 차가워졌으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자, 그러한 내용의 39번 지문이었습니다.